안녕하십니까. 에듀왕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공개 도면 4번 문제 뺄길이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상 우측편이 도면이고 좌측편이 광길이 산출표가 되겠죠. 자, 일단은 우측편에 있는 도면을 보시면서 입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도면을 해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볼 건데요. 우리 플랜지를 기준으로 먼저 봅시다. 플랜지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어때요? 25의 강관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진행할게요. 아래쪽에 보면 엘보를 써서 25의 강관이 연결이 되고, 여기에 레듀셔를 써서 20의 강관으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 이음새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경티죠. 여기 보시면 25A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경티를 써서 다시 25A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입체적인 모양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AA-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요 AA-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단면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자, 요거는 평면도니까 평면도를 기준해서 화살표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AA- 같은 경우는 평면도를 기준 이쪽 편에서 쳐다본 모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단면도에서도 마찬가지 AA- 순서대로 여기가 A고 이쪽 편이 A-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위쪽에 평면도 보시면 여기가 A, 여기가 A-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A-쪽 25A 연결이 되죠. 그게 어디? 여기 25A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A가 이쪽 편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A-가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 단면도를 보니 어때요? 여기 25의 강관이 이렇게 와서 여기 올라오는 거죠. 20의 강관이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 기호 보시면 이전 도면들과 다르게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동그랗게 그리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는 기호가 되겠고요. 그 다음 올라와서 이쪽 편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보시면 어때요? 반달 모양이죠. 동그라미가 아니고 반달 모양입니다. 요런 게 이제 45도 엘보 표시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요렇게 그렸을 때 닫힌 쪽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렇게 지금 그려져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진행 방향 이쪽이라고 했으면 여기서 이제 닫힌 쪽으로 내려가서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반대쪽은 자, 이쪽에서 요렇게 닫힌 모양을 그렸으면 닫힌 모양으로 요렇게 받아준다라는 겁니다. 45도 기호는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면도에서 보면 요렇게 닫혀서 내려가서 닫혀서 받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요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고 반대로 볼 수도 있다라고 했죠. 반대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쪽 편에서 열린 쪽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어때요? 여기 열린 부분에서 올라와서 받아줬다. 똑같은 방향으로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 방향을 이쪽으로 보느냐 이쪽으로 보느냐 뭐 어디서 보더라도 똑같다. 해석은 똑같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5도 기호를 평면도상에서 해석하실 때는 닫힌 쪽으로는 진행 방향을 기준 내려가는 거고 열린 쪽으로는 진행 방향 기준 올라가는 거다. 45도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 어쨌든 다시 한번 평면도상에서 봤을 때 여기서 올라와 가지고 일단은 진행해서 여기서부터 45도 내려가서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와서 진행해서 45도 내려가서 여기서 받아준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자, 요 정도는 이전 도면들 계속 뺄길이 계산 보셨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신다면 후에 나오는 작업형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AA- 단면도 부분이고 그 다음 20A 강관이 연결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D그자로 보이는데 여기 이제 위에서 봤을 때 D그자로 어쨌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요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면들은 1, 2, 3번 도면들은 AA-와 BB- 단면도가 두 개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위에서 봐도 모양이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굳이 BB- 단면도를 그리진 않은 거예요. 밑에 없는 겁니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D그자로 꺾여 가는 건데 여기는 동관으로 연결되어 있죠. CUP15A 동관이기 때문에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뺄길이 계산할 때는. 자, 그다음 마지막 단 도막이 20의 강관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번호를 부여하는 건데 일단 요거는 먼저 지우고요.
자, 그럼 이 상태로 번호를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플랜지를 기준해서 25A 강관을 먼저 1번, 2번으로 주죠. 그래서 위에 있는 25A 강관을 1번, 밑에 있는 25A 강관을 2번으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연결되어 있는 25A 강관을 3번으로 주시면 되겠죠. 가까이 있는 거 위주로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은 보시면 레드샷을 써가지고 20A로 바꿨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무시하고 그 다음 단에 있는 25A 강관 요거를 4번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25A 강관 내도막 다 찾았고요. 그 다음에는 20A 강관 쪽에다가 번호를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그 다음 4번 여기 있으니까 5번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 도막은 요 도막이 아니죠. A, A' 단면도 봅니다. 그래서 A' 부분인데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A' 쪽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5의 강관 요게 뭡니까? 요 4번 도막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요 평면도상에서 보이는 요 도막은 바로 이 도막이 되죠. 작품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니까 요 도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어있는 도막이 있죠. 여기 올라가는 도막, 평면도상 보이지 않는 여기에 숨어있는 도막입니다. 그래서 요 숨어있는 도막을 저는 순서상 6번으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도막 7번으로 주고요. 그래서 요 7번이 요 도막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대각선 내려가는 거를 8번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도막이 8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20의 도막 요거 9번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 도막 10번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공개도면의 재료들이 다 공통으로 똑같기 때문에 기본적인 도막수들이 다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뺄 길이를 부여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플랜지부터 뺄 길이 주겠습니다. 플랜지는 양단에 그냥 2mm라고 알아두시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양단에 2mm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1번 도막 반대쪽 볼게요. 1번 도막의 위쪽에 보시면, 자, 1번 도막이 25A이고 10번 도막이 20A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엘보는 뭡니까? 25A 22경 엘보가 된다라는 소리겠죠. 자, 그래서 2경 엘보를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5A 20A짜리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25A 쪽은 20mm를 빼주면 되고요. 20A 쪽은 22mm 빼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번 도막 25A니까, 자, 25A 쪽은 20mm 짧은 뺄길이 빼주고, 그 다음 10번이 20A니까, 자, 20A 직경이 작은 쪽은 약간 긴 뺄길이를 넣어주시면 되겠더라. 요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봅시다. 2번 도막 봅니다. 2번 도막, 3번 도막 보시면 25로 가서 25로 진행이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엘보는 25의 90도 엘보 또는 뭐 정엘보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2경이 아니고 그냥 90도 엘보죠. 그래서 90도 엘보 찾으시고 직경은 25A가 된다. 그래서 25A의 뺄 길이는 23mm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양단에 모두 23mm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3번, 5번 사이에 있는 요 이음새는 레드셔라고 했습니다. 뭐 레드셔라고 해도 되고 레드샤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레드샤, 여기서는 레드셔라고 나오네요. 레드셔 같은 경우에는 25에 20A짜리 레드셔를 찾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25 쪽은 6mm 빼주고 20A 쪽은 8mm 빼주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25A 쪽은 짧은 뺄길이 6mm, 그 다음 20A 쪽은 긴 뺄길이 8mm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5번과 4번 사이에 있는 요 T는 뭡니까? 4번은 25A, 5번은 20A니까 2경 T가 되겠죠. 그래서 25A 22경 T입니다. 그럼 2경 T 찾으세요.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25A 20 찾으시면 되고요. 25A 쪽은 19mm 빼주고 20 쪽은 22mm 빼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 쪽은 조금 더 긴 뺄길이 22mm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25A 쪽은 조금 짧은 뺄길이 19mm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반대쪽인데, 요 4번 반대쪽은 여기 숨어있는 도막이 있죠. 그래서 어디에 봅니까? A'죠. A' 같으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6번 도막이 평면도상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6번 도막에 빼기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되어 있는 도막이 4번 도막이라고 했었고요. 그 4번 도막 반대쪽 19mm 빼줬고, 여기 뭐 생략되어 있으니까, 요 반대쪽은 그냥 19mm 빼주는 거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여기 있는 뺄길이를 찾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25A, 올라가는 거는 20A가 되니까, 여기 엘보는 뭐가 된다? 25에 20 이경 엘보가 되겠구나. 자, 그래서 광길이 산출표에서 이경 엘보 찾으시고, 마찬가지 25에 20 앞에서 한번 썼죠. 그래서 25에는 20mm, 20에는 22mm 그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도막이 25A니까 여기에서는 20mm 빼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밑에도 똑같이 적어주셔야 되겠죠. 20mm 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올라가는 6번 쪽이 20A니까 20A는 22mm를 빼주면 되네요. 22mm. 자, 그 다음에 6번 반대쪽 여기 엘보는, 자, 7번 도막 20A니까 그냥 20A 90도 엘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90도 엘보 찾으시고 20A 여기 있네요. 19mm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도막 19mm 빼주면 되고, 자, 그 다음 7번 도막 보겠습니다. 7번 도막의 우측 부분, 요거 똑같죠? 20에 1보니까 우측 부분은 19mm 똑같이 빼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좌측편은 뭐예요? 요거 45도 1보죠. 45도 1보인데 20에짜리 45도 1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 표에서 45도 1보 찾으시고 20에 12mm 빼주면 된다라고 나오네요. 자, 그래서 7번의 왼쪽 편 12mm 빼주시면 되고, 8번의 우측 편도 똑같죠? 여기도 45도 해보니까 12mm 똑같이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 반대쪽이 조금 어려운데, 8번 반대쪽에 있는 요 이음새가 무엇이냐? 보시면 여기 있죠? 8번, 이렇게 45도 도막이 내려가서 이게 뭡니까? 요 도막이 되는 겁니다. 내려가서 어때요? 팍! 꺾여버리죠? 그럼 요 엘보는 뭐가 될까요? 90도 엘보가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요 90도 엘보가 표시가 안 돼 있는 건데, 그거는 왜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투상도상 여기서 본다라는 거예요. 단면도를. 그러면 엘보가 이쪽 편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요 엘보의 뒤뚱이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뒤뚱에서 우리는 투상을 해야 돼요. 머릿속으로 투상을 딱 했을 때, 아, 여기서 9번 도막이 요렇게 90도 꺾여서 연결이 되는구나. 요거를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요 위에 있는 건 평면도니까 이걸 위에서 내려다 봤기 때문에, 아, 90도로 꺾인 게 눈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엘보는 90도 엘보가 되겠구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직경은 똑같죠? 8번 도막도 20A, 9번 도막도 20A입니다. 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20A, 20A니까 연장선상에 20A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밑에 단면도에도 표시가 돼 있죠. 20A라고 표시가 돼 있으니까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20A 90도 엘보니까 우리가 표에서 뺄길이 표에서 90도 엘보 찾으시고 20A 19mm 앞에서도 썼기 때문에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 19mm가 들어가 주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도에 뺄길이 치수를 위에도 똑같이 줄게요. 7번 도막 아래쪽은 19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 7번 도막 위쪽은 12가 들어갈 거고, 자, 그 다음 8번 도막 여기 내려오는 부분 당연히 12가 들어갈 거고, 그 다음 내려온 부분 여기 19mm가 들어갈 겁니다. 그 요거 20에 90도 엘보라고 했고, 자, 이쪽이 19mm 빼줬으니까 여기도 똑같죠? 똑같습니다. 20에이니까 19mm 빼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9번의 우측편입니다. 요거 직경 잘 보셔야 되죠. 그래서 엘보는 엘보인데 20A로 와서 동간 15A로 바뀌었죠. 여기서는 재질보다는 그냥 직경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에서 15A로 바뀐다라는 소리죠. 여기는 어차피 CM이 연결될 테니까. 그럼 요 엘보는 20에 15 이경 엘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경 엘보 찾으시면 되고요. 20에 15 여기 있고요. 15A 쪽은 필요가 없죠. 15A는 동간이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거는 20A 쪽에 있는 16mm만 알아두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9번 도막에 요 우측편에 뺄길이는 16mm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반대쪽 10번에 요 좌측편도 똑같겠죠. 왜? 20에 15 이경 1보일 테니까 요 20에 이쪽 뺄길이만 16mm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뺄길이를 꼼꼼하게 넣으신 후에 이제 정리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도막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300mm라고 나오네요. 그 300mm 빼기 위아래 뺄길이 20에다가 2mm를 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도막 같은 경우는 길이가 200mm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2번 도막은 200mm 빼기
위에 2mm, 아래 23mm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도막 여기 있죠. 3번 도막의 길이는 310mm라고 해서 나오네요. 그래서 310mm 빼기 양단 뺄 길이 23에다가 6mm를 빼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4번 도막 이쪽에 있습니다. 4번 도막 길이는 150mm라고 해서 나오네요. 여기서 150 빼기 아래쪽은 19, 위쪽은 20mm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5번 도막 봅시다. 5번 도막은 여기 있네요. 310mm라고 나옵니다. 자, 310mm 빼기 8mm에 22mm를 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도막 찾읍시다. 6번 도막은 평면도상 없고 여기 A-A' 단면도에 A' 부분 쪽에 보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도막의 높이는 170mm라고 해서 나오네요. 그래서 170mm 빼기 22에다가 19mm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7번 여기 있습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180mm라고 해서 나오네요. 자, 그리고 19랑 12mm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도막은 여기 있습니다. 요거 대각선으로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8번 도막의 치수 같은 경우는 위에 평면도상 보면 170mm인데 요 치수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170mm라는 거는 위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 요 가로 치수가 170이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대각선의 길이니까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죠?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170이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도 마찬가지 170으로 같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루트 2를 곱하던가 1.414를 곱해주면 된다 했습니다.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같을 때, 만약에 다를 때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야 되지만 굳이 이런 도면에서는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두 개가 치수가 같기 때문에 이 계산 어떻게 합니까? 170 곱하기 1.414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170 곱하기 1.414 240.38 나옵니다. 소수점 뒤에는 무시할게요. 240mm가 되겠네요. 자, 그럼 8번의 대각선 길이는 240mm 빼기 양단의 뺄 길이 12에다가 19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도막 넘어가겠습니다. 9번 도막 여기 있네요. 9번 도막은 180mm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180 빼기 19에다가 16mm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도막 같은 경우는 길이가 180mm네요. 똑같네요. 180 빼기 16에다가 22, 뺄 길이는 다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계산하면은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1번, 2번 같은 경우는 플랜지 쪽 도막이기 때문에 외나사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플랜지 양단에 있는 도막이기 때문에 두 개 다 외나사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커팅하고 나사 내실 때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4번 도면의 뺄 길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